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강남 캠퍼스 문화 환경선생님께 배우 이상희라고 합니다. 황정현 선생님 수업 특징이 어떻게 돼요? 선생님 수업이 되게 체계적이긴 한데요. 8, 9월쯤에는 시험 대비가 아닌 일본어의 그 자체의 그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설이나 잡지, NHK 뉴스 같은 그런 거에서 어려운 단어를 문장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, 11월이나 10월 이런 시험에 가까이 돼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그런 유형이나 패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. 상은 씨 말에 나만의 학습법이 있다는 건 청해로드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리면, 청해는 제가 남들보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양쪽으로 많이 들은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? 일본인이 평소 말하는 스피드보다 더 빠르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그 라디오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에너를 더 공부하고 있는 시사 후배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? 일단 단어가 먼저 돼야 하기 때문에, 단어가 안 되면은 독해도 안 되고 청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제일로 클리어 해야 되는 부분이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. 단어를 제일 열심히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독해 패턴을 많이 풀어보시고, 청해는 따로 본인 열심히 하시면 그 본인 열심히 하신 만큼 점수가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고